계속 나오네요. 미안해, 솔직할까? 아니, 미안하다면서 계속 갖고 나오시네. 예상 밖의 많은 빨래도 제니 할머니 노하우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. 아이, 그거 설거지 할 때 쓴 거 아닌가? 뭐거든, 너야 빨래가 때가 쭉 빠져버려. 그래요? 브랜드 같은 거 메이크 옷은 입으면, 아저 입을 때 요런 티리온 같은 것으로 빨아. 오. 아까 그 약 제니 할머니가 팔았다면 훨씬 더 잘 팔지 그러게. 않았을까 싶은데요. 그러게. 이렇게 와서 해준 게 얼마나 좋냐. 아, 우리는 형이랑 같이 안 살았어. 누가 이렇게 와서 가깝게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지. 그런게 아이고, 나 이제 걱정 하나도 없네. 비틀어. 뱅크 잡아당겨. 아이고, 참말로 내가 그래도 아직은 귀신을 신해. 빨려가고. 하긴 이렇게 서로 웃고 도우며 지내는 게 더 좋은 약이겠죠. 이게 또 뭔데? 어? 뭐 드셔? 아, 자네가 빨래해서 준 게 호박죽이나 줄게, 끼리 줄까 하고. 아이, 그래. 그럼 얼마나 끼려? 아, 그냥 깨끗. 나 그러면은 사람들 듣고 와서 한 끼 묵게. 그래. 듣고 와비싸라. 그래요. 나 그러면 가 듣고 올게요. 와, 정말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네요. 할매! 가 호박죽 잡으러. 사돈! 뭐디요? 호박죽 먹고. 다 챙기세요. 너 입술 먹을까? 그런데 제니 할머니의 몇 사람은 개순 할머니의 몇 사람과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. 호박죽 모자라겠는데요? 아니, 이거 부족하게 부족하겠는데요? 한 입씩 먹어야겠는데요? 예쁜 다 오셨어요. 개순 할머니 졸지에 큰 손님 접대 치르게 생겼습니다. 당황하셨어요. 아,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. 아, 우리는 좌우로 정리해도 되겠는데요. 아니야, 어땠겠어요?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줄 아셨어요? 정말 맘만 보세요. 몰랐지. 마을의 큰 손, 마을의 해결사, 마을의 행동대장. 제님 할머니의 스케일은 그래도, 역시 남다릅니다. 배식 역시 제님 할머니가 나서서 일사천리로 해결. 썩을까봐 양이 걱정했는데. 에이, 근데 다 양이 다 크잖아. 알지? 근게 없네요. 조용했던 개순 할머니 집이 모처럼 들썩들썩해졌습니다. 이렇게 할머니들 배를 채워주는 것은 비단 호박죽 한 그릇뿐만이 아닐 겁니다. 서로 나누는 대화 한마디, 웃음 한자락이 더욱 배를 부르게 하는 거겠죠? 아이고, 부끄러워하는 거냐? 맛있은 게 덤벼야 해서 한 그릇 깨끗한 걸 하고 있대. 여봐요, 요 두 그릇 채우네. 고맙소.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죠? 네, 엄나게 맛있어. 제니 할머니, 오늘도 보람차게 한 건 했습니다. 또 이렇게 하루 즐겁게 또 보내시는 거죠? 또 어디론가 향하는 제니 할머니. 도대체 쉴 틈이 없어 보이는데요. 자동언니! 돈을 갖고 가! 돈을 드려! 자, 네. 돈을... 자동언! 아니, 마을에 갯돈이라도 걷는 걸까요? 수긍 마세요. 뭐 하려고 돈 주시는 거예요? 거시기, 너 차원하고 나 쓰려고. 잘 들어주세요, 이런 거? 인심이 좋아. 그런 게 뭐 사오라면 늙은 사람들 세종 잘 들어주고 들어요. 갔다 올게요. 주시는 거예요. 장 보러 나오며 사람들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는 제니 할머니. 마을 회관 비품을 알뜰 구매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있습니다. 안녕하셔. 미래용 국그릇 좀 줘봐. 국그릇. 이 알마니가 텁스러워. 괜찮이요. 밥그릇 일회용 밥그릇이네. 국그릇 밥. 요거 한 줄이 얼마예요? 한 줄에? 너무 비싸다. 아, 저거 좀 싸게 줘. 조금만 싸게 줘. 솔직히 말해서. 솔직히 말해서. 솔직히 말해서. 지금 싸. 너무 비싼 게 좀 싸게 해줘. 우리 싹 사갖고 갈라. 돈 모지르면 못 사불어. 싸게 해줘. 예. 자기서 줘. 예, 예. 잘 해드릴게요. 주인 돈을 쏙 빼놓는 게 흥정 수단이라면 수단일까요? 예, 자주 와. 우리 단골 손님이요. 정신 없으신 것 같아요, 정도는. 요런 자리시장에 오면 깎기 마련인 게 깎아줘야 돼. 그게 깎아줘. 그게 이렇게 항시 단골이 되지.